대강당에 울려 퍼지는 중독성 강한 유럽풍 요들송이 맑고 순수한 어린이들의 율동과 함께 어우러져 보는 이에게 재미와 흥미를 전해줍니다. 눈부시게 화려한 복장을 입고 벨리댄스를 추는 아주머니들. 현란하게 돌아가는 허리를 보니 세월이 무색하게만 느껴집니다. 지난 9일 연수구청에서 열린 제8회 인천광역시 주민자치단체 동아리 경연대회의 모습입니다. 이날 경연대회에는 선전을 바라는 박봉주 인천시 주민자치연합회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열렸습니다. 틈틈이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시어 좋은 추억으로 만들고 모든 분들이 즐기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연합회가 나날이 발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아리 경연대회에는 각 군구대표로 출전한 9개 동아리팀이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경연의 장으로 펼쳐졌으며 이번 대회 대상을 수상한 팀은 내년에 열리는 전국 우수 동아리 발표회에 참여하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번 경연대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 간의 우호 증진을 도모하고 우수한 프로그램에 대한 교류로 지역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되기를 바랍니다. 윈트TV 뉴스 변혜영입니다.